현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할까요? 잘하는 걸 할까요? 전 모르겠어요. 어떻게 찾아야 되더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충분히 시도를 해보지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 자기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돈을 여러 분야에 투자를 해보면요, 절대로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눈스 4호점에 살고 계시는 이원규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리액션 역대급이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원규님을 처음 뵈가지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1살이고요. 이름은 이원균이라고 합니다. 가출을 해서 서울에 올라온 지 6개월 정도 지났고요. 제가 SNS 채널 운영하면서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거지 탈출이라는 채널이거든요. 말 그대로 거지를 탈출하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출을 하면서 만든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계정이고,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제안을 해서 유명한 사람과 만나는지, 이런 컨텐츠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로워도 4만 명이 조금 넘는 것 같고, 이제 4만 명 팔로워들과 함께 서울에서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근데 첫 소개부터 약간 띠용스러운 키워드, 가출? 아, 네, 갑자기 가출. 어쩌다 가출?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안 갔어요. 갔다가 이제 자퇴를 하고 나왔는데, 집에서 이제 계속 알바를 하다 보니까 돈은 모여가는데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집에 있으니까 자게 되고 노력 안 하고 그냥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놀고 있으니까, 아, 이래서는 이원균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마음을 좀 강하게 먹어야 된다, 가출을 하자 해서, 이제 뭔가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긴 좀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바꾸고 하루아침에 엄마 아빠 회사 갔을 때 가출하자 해서 이제 이러고 나왔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연락을 드리지만, 지난 6개월 동안은 좀 강하게 마음을 먹고 싶어서 아예 연락 안 드리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실 가출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 두려움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 성격이 NTP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재밌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20살, 21살 이렇게 2년 동안 알바를 해오면서 언젠가 나도 독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먼 미래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그래, 서울에 올라가서 빵원부터 시작해보자, 알바하면서 돈 벌어가고, 옷도 그때 한벌 가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뭔가 게임처럼 좀 아이템 모으는 재미지 않나 하면서 걱정보다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약간 게임 속의 캐쉬처럼 이제 늘어나고, 옷이나 신발 같은 것도 장비처럼 늘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지 탈출 계정에 키워왔고요. 약간 인생을 게임처럼. 인생을 게임처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키워드예요. 모토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네. 가출하고 제일 첫날 뭐 했는지가 제일 제일 첫날 궁금해요. 네. 제가 아는 가장 부자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촌이나 가족 지인들 중에서 찾는 건데, 사촌들 중에서 조금이나마 뭔가 부의 계열에 있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 집에 가서 나 엄마 몰래 아빠 몰래 가출해서 왔다, 그래서 나 빵원 가지고 집을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빵원 가지고 시작한 건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사촌 좀 부자니까 나한테 투자를 좀 해라, 오. 그래서 제안서를 써갔어요. 언제까지 얼마의 이율로 돌려주겠다, 나는 진짜 간절해서 나왔기 때문에 돌려줄 자신 있고, 우리 가족이다 보니까 갑자기 연락 끊고 차단할 사이도 아니다, 나에게 돈을 좀 달라, 그래서 설득을 해서 돈을 받고 서울로 올라갔죠. 네, 그게 첫날.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네. 이제 저녁이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찜질방 근처에 있는 아무 데나 들어가서 짐 대충 풀고 자면서 이제 들어갈 집을 구했죠. 고시원 구하고 잠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썰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유튜브 들어가면 이제 영상 편집 강의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메일한테 연락해가지고, 나 어떤 사람인데 돈줄 테니까 좀더 알려달라, 1대1로 코칭 받고 싶다 얘기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많은 분야를 배웠어요. 뭐 요리도 배워봤고 운동도 배워봤고, 그러니까 할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를 다 배운 다음에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좀 구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 이제 다 걷어차버리고, 좋아하는 것 중에서 뭘 잘할까 뽑으니까 영상이었던 거예요. 영상 찍는 걸 좋아했고 잘했어요.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벌어보자 해서 이제 가출을 해서 이제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궁금했었던 게, 이제 영상으로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하고 계신 거는 이제 영상에만 좀 집중을 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 논스 들어오기 전까지 영상과 관련된 사업을 했었고, 논스 들어오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분을 다 처분을 했어요. 왜요? 왜냐면은 영상으로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 서울에 올라와서 영상을 잘 만들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서울에는 개인 카페랑 개인 식당들이 진짜 많네? 내가 너 가게 영상 찍어주고 관리해주겠다, 대신 돈 얼마 내라. 근데 만약에 매출이 안 오르거나 뭐 돈이 안 되면은 다시 다 환불해주겠다. 좀 과감하게 나갔죠. 사실 그런 돈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서울에 거의 모든 지역을 다 돌았거든요, 6개월 동안.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 때부터 이제 매출이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규모가 커져갔다가 같이 이제 일하는 직원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영상을 촬영해서 편집하는 걸 좋아했던 건데 영상 작업 특성상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자막 위치 바꿔줘, 음악 좀 바꿔줘 하다 보니까 점점 그냥 영상 편집하고 있는 로봇이 좀 되어가고 있다. 기계적으로. 네, 기계적으로. 이걸 느끼기 싫어서 사실 직원을 고용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할 때 다 같이 이제 그런 기분을 느끼다 보니까 아, 이 사업에는 좀 미래가 없다. 그래서 미안한데 우리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 으악 처분을 하고 지금 이제 백수로 돌아간 거예요. 아, 오, 근데 그냥 대뜸 식당 이런 데 가가지고 네네.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제안을 드리기 전에 네. 한 두 번, 세 번 정도 방문을 하죠. 방문해서 아, 여기 나중에 어떻게 말하면 좋겠다. 이 메뉴가 아. 맛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 같이 적어서 줘요. 전단지를. 어떤 가게 분석 보고서 해가지고 이제 진짜 멋진 파일에 넣어서 주거든요. 아. 그래서 열면은 다 적혀 있어. 위치가 어디고, 뭐 어디 뭘 강조해야 되고, 음식이 뭐가 맛있고, 영상 혼자서 찍어봐라. 어떻게 찍어야 된다. 단계별 다 알려주고 마지막 페이지에 제 메일이랑 전화번호 조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손님인데 이미 왔다 갔고 분석까지 해줘? 무조건 연락.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 전략을 제가 이제 가출하기 전에 좀 많이 세워서 나왔던 게 있고 바로 이제 테스트하면서 실행을 했던 거죠. 그럼 그 전략 같은 경우는 책에서 영감을 얻으신 거예요? 맞아요. 책에서 그치? 배웠던 게 진짜 많아요. 차청이나 드루 앤드류가 썼던 책이나 강의, 어떤 카피라이팅 책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봤고 거기서 나오는 이론들을 다 하나하나 적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썼던 기억이 있어요. 어, 그러면은 하루 중에서 뭐를 하면서 요즘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일단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예술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술과 관련된 많은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뭔가 디자인, 이런 인테리어, 3D 아트 같은 걸 하면서 저만의 브랜드를 좀 만들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3D 아트를 할 수 있는 블렌더 라든지 어떤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뭐 얼리얼 엔진 같은 분야의 강의나 책을 사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 요즘에는 좀 신규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 이제 튀어나가기 위해서 약간 움츠리고 있는 단계. 어, 근데 문득 궁금한 게 사실 네네. 지금 이제 원규님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다. 아, 그쵸. 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대체 뭐가 되고 싶으셔서 어떤 목표가 있길래 이렇게 사시는 선택들을 하셨을까 궁금했어요. 일단 저는 부자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게 아닌 이상 최대한 많은 돈을 가지는 게 목표고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할 거고 그렇게 자수성가한 부자가 돼서 저 같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과감하고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그냥 무지성으로 좀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플레이그라운드를 좀 만들고 싶어요. 오. 저도 이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고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지게 된다면 그 아기도 그런 세상에서 좀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기가 좀 가장 커서 제가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원규님이 꿈꾸는 게 뭔가 사람들이 새로 도전을 하고 혹은 이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해도 그런 세상은 맞아요. 완벽하진 않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네. 원규님이랑 비슷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지금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을까요? 한마디.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뭐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자격증, 취업, 뭐 대학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생각하지 않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하면서 즐거워하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삶이 그거에 대한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일단 많은 경험을 하는 게 필요하죠. 필수적으로. 그래서 돈을 써가면서 또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많은 분야를 체험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거기서 아까 말했던 싫어하는 거 걷어차버리고 좋아하는 것 중에서 고를 줄 아는 게 제가 말하는 정답이 없는 삶. 하기 싫어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약속한 규율이라고 하죠. 그 규율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멋진 남자, 멋진 여자인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세상을 바꾸고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좀 해라. 아, 이거 왠지 저 약간 많이 찔렸어요. 어. 그게 이제 저랑 같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어려워하는데 네네. 그 기준점이 있을까요? 내가 이거는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확신이 섰었던 그런 기준점.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 제가 아이패드로 이제 그린 작업물들을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서도 1년 이상 계속 올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알바를 하면서 힘들었지만 그 한두 시간 짬 내가지고 그려서 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저한테는 뭔가 대가성 없이 계속 할 수 있었던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된 계기였던 것 같고 현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할까요? 잘하는 걸 할까요? 전 모르겠어요. 어떻게 찾아야 되더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충분히 시도를 해보지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 자기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돈을 여러 분야에 투자를 해보면요. 절대로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편하고 싶고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움직이기 싫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할까요? 잘하는 걸 할까요? 그때 사실 어떤 대답을 해줘도 그 사람은 아무런 선택지를 못하거든요. 뭐 좋아하는 거 선택하지도 못하고 잘하는 거 선택하지도 못해. 왜냐면 할 줄 아는 게 없거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 좋아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를 경험해보는 게 우선이다. 너무 좋은 말이다.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눈스 이제 2개월 동안 살면서 여러 사람들이랑 폭짝폭짝 지내다 보니까 뭔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에피소드. 생각이 들어서. 밥해 먹는 거. 오. 저는 고등학교 되게 기숙사 고등학교 다녔거든요. 오. 그래서 같이 사는 거에 대한 또 부담감이나 불편함은 없어요. 너무 좋은데 제가 이제 고시원에 살면서 4개월 동안 진짜 라면이랑 그 컵밥만 먹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오고 나니까 요리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 거야. 대부분 조금 여유도 있으시니까 식자재를 사가지고 같이 먹어라 상관없다 하잖아요. 맞아. 다 같이 이제 요리해 먹고 오늘 저녁에 또 바베큐 구워 먹으러 가거든요. 오. 간장 새우, 장어도 먹고 폭립도 먹고 이런 이벤트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계속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좋다. 그러니까 식사적인 게 해결이 되니까 거기서 오는 삶의 만족도가 진짜 크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인터뷰를 했었을 때 매주 네네. 수요일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또 요리를 한다고 맞아요. 들었는데 맞아요.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봤어요. 저저번 주에 했어요. 제가 한 번도 태어나서 요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첫 게시? 첫 게시. 그래서 이제 포스터도 만들어서 집 앞에 붙이고 했었어요. 그래서 셰프 데뷔 무대 이러면서 이제 했었는데 그때 이제 파스타를 만들어 먹었었거든요. 파스타랑 이제 이탈리아 음식을 해서 먹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요리하면서 막 불 막 타고 버리고 다시 해 시간 없어 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혼자 있으면은 누릴 수 없는 재미인데 또 이제 같이 멋진 사람들과 하는 거니까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 보냈죠. 그러면 눈스 사람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영세님인 것 같아요. 눈스 CEO 영세님. 물론 같이 살면서 나눴던 깊이 있는 대화들도 많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대화가 제가 처음에 논스에 놀러 왔었거든요. 초대를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는 논스도 모르는 상태였고 논스에 들어올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서 열심히 내 할 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하러 굳이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오지? 했었는데 영세님이 이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면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혼자서 할 수 있는데 정말 그 대성공이라는 거 하려면은 결국에 사람을 만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해주셨어요. 인생은 결국에 어느 순간에 누구를 만나느냐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제 삶에 대한 그 가치관이 확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치를 주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면서 사업적인 부분도 쭉쭉쭉 같이 커갔었죠. 그래서 그 말을 못 들었으면 아마 저는 지금도 고시원에 있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논스 왜 들어와야 되지? 왜 좋지? 약간 이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저같이 서울에 그냥 가출해서 올라와서 이 정도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그냥 위치도 강남이잖아요. 시설적인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스에 살다 보면은 각자가 하는 일 가지고 그 누구도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밖에서는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돈 안 돼. 성공할 수 없어. 얘기하는데 오히려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봐. 그게 논스 안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잖아요. 나도 같이 해볼래.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로 좋은 점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책임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변 환경이랑도 이어지는 말인데 자기가 좋아해서 하고 싶은 걸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만큼 거기서 오는 모든 리스크나 책임감을 스스로 지게 해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거거든요. 모든 리스크를 혼자서 진다는 게. 근데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 리스크를 혼자서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경험을 시켜주는 것 같고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아 내가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 사람들처럼 다시 좀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좀 다짐하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 주변 환경, 마지막으로 책임감. 이 세 가지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과 사실 뭔가 고마운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눈스에 살면서 뭔가 고마웠었던 순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세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나눴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좀 크게 바꿔준 그 순간이었고요. 두 번째는 정말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끼리 같이 만나서 살면서 이 정도까지 친해질 수 있나? 정말 가족보다 친한 것 같아. 가족보다 친한 것 같아. 그래서 와 진짜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이지만 그리고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정도로 만나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사실. 그게 가장 눈스한테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다시는 뭔가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대학교도 안 갔어. 알바도 그냥 일용직 알바다가 이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진짜 고등학교 친구 빼고는 싹 다 무너졌었는데 아 이럴 수 있구나. 진짜 사람과 만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친해질 수 있구나 를 느끼게 해준 게 가장 좀 고마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뭉클 살짝 애플 애플력 상승하셨다. 맞네요. 그러면 원규님이 생각하는 나에게 있어서 논스란 어느 정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원규님에게 논스란 어떤 존재일까요? 나에게 논스란 퀀텀 점프다. 퀀텀 점프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걸 말하잖아요. 물론 논스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저는 꾸준히 제 할 일 하면서 열심히 묵묵히 성장을 해나갔을 건데 그 기간이나 에너지적인 부분을 정말 확 압축해서 풀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들어온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정말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또 마인드셋,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논스가 저한테 퀀텀 점프가 되어준 것 같아요. 논스에 이제 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에 많이 또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하는지 그런 바람이 있을까요? 이제 뭐 논스가 가진 고유한 커뮤니티 정체성을 좀 제외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면은 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블록체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온 입장이었는데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분야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만났을 때 거기서 오는 에너지가 좋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성하고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일단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 만드는 게 논스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그런 논스가 되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마지막으로 뭔가 원규님이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혹은 이제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의 나의 다짐? 이런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노력은 가끔 인생을 배신할 때도 있다. 근데 노력했던 경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더라. 열심히 하자. 좋습니다. 파이팅! 파이팅!